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들어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나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그 종이 비행기 챔피언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상당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종이, 솔직히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매일 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솔직히 이제 금전적인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 어떻게 병행을 했는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시죠. 네. 저에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따 비행기를 한 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따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조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집에 생활비나 학비를 안 받았어요. 제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장학금을 받았고 대학에 가서도 주말에 쉬어본 날이 저도 사장님처럼 거의 손에 꼽을만 해요.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게 방학 때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종이 비행기만 날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할 일을 다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가족들에게 제 꿈을 위해서 희생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도울 만큼의 도움을 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하고 싶다고 말했던 꿈들을 하나씩 그래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어느 순간 부모님이 믿어주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제 과학적 지식과 신체적 능력이 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이 비행기와 같은 것들을 이색 스포츠향 장르로 보고 이 놀이 문화의 장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거 하면서 밥 먹고 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각자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위기의 순간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올가 태풍 왔을 때 수박이, 그만 뜬 수박이 한 11만 통 정도 되는 수박을 하루아침에 한 통도 못 건지고 싹 쓰러졌어요. 1억 5천이라는 돈을 아마 그때 전 재산에 아마 3분의 1 정도 됐겠죠. 그래도 내가 시작할 때는 빈몸이었거든요. 저는 19살 8월 3일 첫 직장 가기 전 후부터는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현재까지도 뭐 큰 경제적인 도움을 안 받고 현재까지 왔으니까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빈 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내 가게도 있고 내 집도 있고 현재 터전이 마련이 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은 그 1억 5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또 미래가 있고 뭐 저는 항상 5년에 10년 계획을 항상 세워놓고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목표는 과일 가게 1군데 한다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좌절하게 되면은 다음에 미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주 8병을 마셨는데 제가 그렇게 술이 센지는 몰랐거든요. 술이 안 채더라고 아침에도. 그래서 다음 날 5시에 샤워하고 밥 먹고 또 공판장에 나갔고 뭐 우리 청춘들 항상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면은 그 목표 한번 이뤄놓으면은 다음 목표는 아주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인생을 사랑하면서 각자 멘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사람 중에서 꼭 좀 본받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줬던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많은 멘토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상적으로 이 현재 난국을 돌파하려면 뭘 할 수 있을까? 현재 관점에서 어떻게 차이를 만들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게 한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패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 시도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게 시도를 했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다음 시도할 때는 이미 해본 시도 중에 그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의 멘토의 관점에서는 그런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구조 속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들을 멘토로 삼는 게 정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송혜 작가님께 우리 세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이야기 해주셨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벌써 이제 끝내야 할 시간입니다. 광주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광주 MBC 희망 릴레이 토크 콘서트 청춘 진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12월까지 매달 릴레이로 펼쳐지는 청춘 진담 다음 강연은요. 12월 10일 목요일 7시에 바로 이곳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 3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멋진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덤벼라 건방진 세상아.